해보자. 자, 우리는 2021학년도 6월 합평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참고로 작년 너희 선배들도 이 시험을 별도로 치르지는 않았었지, 서울 지역 친구들은. 하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문제들의 어떤 특징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이 수의 비밀 같은 작품은 너희들 이제 고2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 문학교과서 이런 데 많이 실려있고 수특에서 자주 등장하는 작품이니까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작품 맞아요. 자, 작품으로 바로 치고 들어갑시다. 이 제목이 뭐냐, 수의 비밀이라고 돼 있고 작가가 누구? 한용운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한용운 하면 뭔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음? 한용운의 키워드는 뭘까? 우리 맨날 뭐 윤동주 하면 성찰 얘기하고 그지? 다음에 뭐 또 누구 얘기할까? 뭐 이상 하면 뭐 형 이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용운 하면 떠오르는 뭔가 키워드가 있잖아. 잘 모르나? 이거 1학년 때 너희들 아니 중학교 때 한용운 작품 하나도 안 배우고 올라가나? 대표작인 거야. 님의 침묵이라든지. 여러분 맨날 그 작품을 전체를 몰라도 아마 선택적으로는 하도 지긋지긋하게 많이 봐서 알고 있을 거야. 나는 아직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역설법 얘기하고. 아무튼 간에 그래요. 뭐 지금 새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 한용운 이분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용운의 작품에는 항상 님이 등장. 이때 님이라고 하는 건 당신으로도 표현되긴 하는데 이 님의 정체를 밝히는 게 한용운 씨의 특성을 밝히는 길이기도 하거든. 자, 기본적으로 님 하면 작품 속에서 너가 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님은 말 그대로 사랑의 대상이 되겠지.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님. 그런데 이 한용운은 단순히 시인만은 아니었단 말이야. 한용운님은 일단은 뭐 하는 사람을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게 있는 사람이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스님이군. 맞아요. 스님입니다. 또 독립운동가죠, 그죠? 독립운동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인동 때 민족대표 33인으로 그치? 선언하셨던 그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독특한 그런 인물의 입장과 관련해서 스님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추구하는 님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라든지 혹은 진리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 독립운동가로서는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대상이 뭐겠어? 조국의 광복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지. 오케이? 아니면 지금 우리 지금 시 보고 있어요, 그쵸? 시인입니다. 그럼 시인으로서는 뭐 시적? 시적 가치를 어느 일정 이상 도달하는 그런 추구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님의 종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님은 이 네 중에 뭐 하나로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의 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좀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사랑의 대상으로서는 말 그대로 작품을 우선적으로 절대론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내재적 접근 방법, 외재적 접근 방법 배웠지? 작품을 작품 안에서만 살펴보는 것과 작품 외적으로 살펴보는 것. 작품 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사랑의 대상이야, 님이니까. 근데 스님이라는 직업, 독립운동가라는 어떤 활동 경력,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재적 관점으로서 연결되는데 스님이나 독립,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반영론적 관점이라든가 혹은 표현론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설명될지는 뭐 그때그때 문제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한용운의 시에는 거의 절대 다수의 님이 등장한다. 적어도 우리가 공부한 한 작품에는. 그리고 이 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되게 다양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특징으로 잡아두고 시작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상식적으로 경어체의 표현을 많이 쓰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특징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용운 하면 님! 이거는 무조건 잡고 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 나오고 참고로 여기서는 님이 당신으로 표현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제목에 수의 비밀이 나왔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게 뭐 많이들 그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수는 넘버가 아닙니다. 넘버로서의 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왜 비단위에 수놓기 할 때 그 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가 이제 새기는 행위, 옷감에 새기는 행위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수를 놓다. 그 수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아무튼 수의 비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나는 뭘 만들었어? 당신의 옷을 다시 만들었어. 그럼 상대방을 위해 옷을 짓는 행위는 상대방의 정성을 다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 제가 굶어 죽든 말든 옷을 입든 말든 상관없으면 굳이 왜 지어? 근데 지어놨대요. 그런데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어요. 이때 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외투 같은 느낌이야. 외투, 겉옷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 도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반들 옷,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리옷이라고 하는 건 잠자리에 들 때 입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돼? 잠옷! 잠옷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외출복, 평상복, 잠옷까지 목당 다 만들어놨어. 오케이? 그럼 이때 다양한 이 옷들이라고 하는 것을 뭐야? 당신을 향한 나의 정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런 분으로 저 한 거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짓지 아니한 게 있는데 작은 주머니에 술을 넣는 것뿐이야. 뜨거나 그 주머니 하나에 술을 넣는 행위만은 아직 간단히 이야.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는, 그렇지? 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그러면 이때 주머니에 술을 놓지 않는 것은 짓다가 만 거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옷의 완성을 미루고 있는 거지. 오케이? 어떤 느낌이냐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챕터 5까지 있는 게임이야. 그래서 챕터 4 끝내놓고 챕터 5에 이제 선택 클릭만 하면 엔딩이 나오고 직전 상태에서 그냥 계속 멈춰있는 거야. 선생님이 자주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해해. 선생님은 엔딩을 보면 다시 안 하고 싶어지는데 그 감독을 가지고 싶으면 일단 엔딩만으로 밀어놓거든. 선생님이 그런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 혹시 니들 다 알 거야. 그 젤다의 전설이라고 알지, 야숨. 선생님이 그 게임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언제가 나도 취향이 날 거 아니야, 그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엔딩 직전에 딱 세이브를 해놓고 껐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 게임 엔딩을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보는 거지. 누구든 선생님 와이프는 이해를 못하겠대. 왜 그러냐. 이해를 못하겠는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이 돼버리면 나는 되게 뭐랄까 한동안 슬럼프를 겪거든. 못하겠는 거야. 다른 걸 못해,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 작품의 작가의 어떤 정서를, 화자의 정서를 거기에 빗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떤 중요한 것을 완성시켜버리는 순간, 그것이 멀리 떠나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일부러 멈춰놓고 있는 거겠죠. 계속.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오케이? 뭐랑 똑같은 말이 하나씩? 완성을 미루는 거지. 다 같은 말 들려요, 그치? 다른 사람들은 너 솜씨가 없어서 좀 완성을 미루는 거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게 비밀이야. 그게 바로 뭐의 비밀이야? 수의 비밀이었던 거지. 계속.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인 때에 주머니에 소를 넣으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다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수를 놓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마음이 번잡하고 괴롭고 힘들 때 난 술을 놔. 술을 한 수 한 수 놓고 있으면 바늘이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그 나오는 금실이 맑은 노래와 함께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야. 실이 이렇게 쏙 달려오는 그 느낌이 맑은 노래로 느껴지는 거지. 즉, 님의 옷을 짓는 행위는 나에게 너무 더할 나위 없는 행복. 하지만 그 행복을 끝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주머니,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 이 옷을 입고 다니실 그 세상은 아직 완성된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졌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나의 옷을 입어주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얘를 멈춰놓고 있는 거겠죠. 됐나? 자,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짓고 싶어서 잠깐만 받침 것도 꺼내서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것. 다 짓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은 이 안에 무슨 표현법이 보이죠?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것. 서로 모순되고 충돌된 표현이 보였으니까 무슨 법이죠? 역설법입니다. 한영호 씨에는 이렇게 역설법, 반어법 같은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이런 역설법을 통해서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뭔데?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기다림. 하지만 그 기다림조차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화자의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의 마음, 기다림의 마음. 됐나? 굉장히 짧은 작품이었지만 어쨌든 요 정도까지 돼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일도 없어, 그치?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봐주셔야 되는 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하면 영화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이때 술을 넣는 행위라는 건 무엇이다? 화자에게 마음의 정화 행동이었고 님의 어떤 님에 대한 정성과 축원을 느끼는 마음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지문을 타봤습니다. 자,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잖아.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일단 나와 관련된 선택지들만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43번부터 45번까지 문제가 있었지. 43번하고 44번 두 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43번 보면 나만 생각하자 우리. 나 다른 신경 쓰지 말자. 1번, 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일단 첫 번째, 서리적 표현이 있나요? 없죠. 서리법이 뭔데? 당연한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강조하는 표현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수업할 때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정의를 묻고 있어.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 알겠지? 느낌으로 풀지 말라는 거야. 당연한 사실을 역으로 물어본 형식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는 X. 두 번째, 이건 가의 특징이니까 넘어가. 3번, 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어. 맞나? 자, 이때 또 3번 선택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대상이라는 단어와 화자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찝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말이야, 대상, 객체, 주체, 화자, 청자 이런 식의 말들이 제일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 근데 이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단어를 헷갈려서 틀리는 게 생각보다 절반수 이상이 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냥 그 단어들을 작품 속에 등장한 인물이나 작품 속에 등장한 존재의 형태로 바꿔서 읽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실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지금 3번 선택지 다시 읽어볼게. 역사적 표현을 통해 대상인 님에 대한 화자 나의 정서를 부각한 거야. 맞죠? 대상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 됐나? 그래서 3번 오케이 확인할 수 있고, 역사법은 삶이 어딘지 설명해드렸죠? 너무 쉽게 3번 잡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4번. 나에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후각이면 냄새를 맡는 어떤 정서들이 등장해야 될 텐데, 감각이 등장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었죠? 땡. 5번.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고 하면, 솔직히 웬만하면 다 시간의 흐름이야. 그지? 그런데, 시간의 흐름이 확인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작품이 시작할 때는 별이 떠 있었는데, 작품이 끝날 때는 창문이 밝아왔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화자는 오로지 옷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다. 됐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선택지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자, 44번도 마무리해봅시다. 참고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방 아니었고 니은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었는데 우린 니은만 신경 써볼게요. 3번 봅니다. 니은, 이 세상은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다. 자, 화자의 소망이 뭔데요? 님과 함께하는 것. 님과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겠지.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술을 완성하지 않고 있는 거죠.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님이 내 옆에 있는 세상일 거야, 아마.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는 님과 함께하는 세상이겠지. 근데 그 님이 없으니까, 님이, 뭐라고 할까, 내 옆에,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다고 했었잖아, 그치? 주머니에 넣을 보물이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태가 됐다는 뜻일 테니까 정답 3번 그냥 바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없죠? 이때 님 혹은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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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요. 됐죠? 4번, 니는 화자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이다? 초월적? 그러면 초월적인 게 뭐야? 도대체 뭔데? 초월적인 말을, 초월적이라는 것의 정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 풀다가 어떤 단어의 정의가 좀 애매하다고 느끼잖아? 그러면 반대말을 생각해봐. 근데 여기는 반대말이 써져 있어. 뭐예요? 일상적인 게 초월적의 반대말인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초월적이라는 건 뭐야? 일상적이지 않은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손을 뿅 한다고 해서 위에서 갑자기 비둘기가 날아가진 않잖아. 오케이? 손을 올렸을 뿐이었는데 비둘기가 날아왔어.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건 초월적이라고 불러요. 맞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초월적 성격이 없습니다. 그죠? 정답은? 아니, 4번 답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만약 5번,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이 이 세상일까? 아니지. 주머니에 넣을 만한 것이 없는 공간이다. 어떻게 그게 이상이겠어? 말이 안 되죠? 저 오케이. 이렇게 해서 44번에 있는 문제까지 풀었고요. 45번은 다 단독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뿅. 자, 고생하셨고요. 지난주에 마무리는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쨌든 요 챕터의 문제들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가면서 중요도라는 표현도 좀 웃기긴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할 만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먼저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 해요. 어디 보자. 역으로 넘어가 볼까? 역으로 가보자. 바로 앞 챕터로 넘어갑니다. 38번부터 42번에 송순의 시조랑 농가 부작 그리고 접목설이라고 하는 세 작품. 즉, 우리는 이런 식의 구조를 보고 뭐라고 하죠?
갈래 복합이라고 불러요. 갈래 복합편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보면서 우리는 이제 꼬꼬마들이니까 인정하지? 꼬꼬마들이 모의고사 꼬꼬마들이니까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참고로 고3들 선생님 수업할 때는 그래서 문제 형태 자체는 아예 수업도 안 해. 왜냐면 그게 뻔하지 않으면 공부가 덜 된 거라서.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38번 문제가 첫 번째 문제야. 무슨 문제 나왔어? 표현상 특징 문제 나왔어. 그치? 예를 들어 공간의 이동, 색채어의 대비, 음성 상징어, 반복을 통한 리듬감 형성, 묘사를 통한 계절감. 됐어? 키워드들이 딱딱딱 잡혔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 지난주에, 아니지 지지난주에 얘기했었어. 딱 보자마자 이건 답일 가능성이 되게 높여 보이는 데가 눈에 벌써 띄지 않냐? 그치, 느낌 왔어? 왜? 왜 때문에? 반복을 통한 리듬감 형성은 현대시 일반적인 특징이잖아. 아니 요즘 너희 요즘 시 보면서 너희 교과서에 나오는 시 보면서 반복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는 시가 있었어? 단 하나라도? 없어. 그치? 기본적으로 반복을 통해. 그럼 반복의 대상이 다르지. 시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 동사 구조의 반복, 어미의 반복, 의문의 반복, 되게 많은 것들의 반복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어쨌든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 야, 만약에 4번이 가는 나와 달리 뭐 이렇게 나왔다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쵸? 아 물론 확인은 해야 되고 확인은 해야 되지만 근데 지금 연속은 두 작품 모두 반복을 통한 리듬감 형성이 있대. 그리고 가와 나라고 하는 게 일단 시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뭔가 됐겠지. 솔직히 느낌이 쎄하게 와야 돼. 이게 센스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어쨌든 체크해 봤습니다. 자, 아무튼 표현상 특징 문제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나를 활용해서 전원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실을 제작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무슨 특징이냐면 지금 이 문제 전체 구성 세트에 극작품이 없어요. 연극, 그러니까 희곡이나 시나리오 작품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희곡과 시나리오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갈래복합의 형태로 변형을 해놓은 거야. 근데 실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야? 내용 이해 문제지. 선생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문제 스타일 뭐? 시어와 식구의 의미를 이해해보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우리는 시를 만나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야.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은 뭐가 있지? 이 19절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이런 것들 따지는 거라고. 40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하라 라고 돼 있죠. 어우, 이거 중요한 거겠지. 먼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작품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읽어야 되라고 하는 어떤 선언을 해주고 시작한 거거든요.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자,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조에는 자연이 자주 존재하는데 작품 속 자연에 대한 인식이 갖지는 않다. 오케이, 좋아. 먼저 보기에서, 자, 우리는 지금 자연이라는 소재가 나와있는 작품들을 볼 거야 라고 선언한 거야, 그치? 그런데 먼저 가에서의 자연은 속세를 벗어나 화자가 동화되어, 자연친화라는 그 단어 기억나지? 동화되어 살고 싶어하는 공간이자 안빈낙도의 공간으로 그려져 있어. 자, 근데 가에서의 자연이라고 하는 건 신화와 동화의 대상이고 안빈낙도로서의 자연이야. 됐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형식이지. 근데 나 작품의 반면에 나에서의 자연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자 건강한 노동 속의 성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그려졌어. 자, 나 작품에서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소박한 일상으로서의 공간이야. 그러니까 무슨 관념적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또 건강한 노동이라고 표현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네. 가 작품에 나오는 자연이라는 공간은 관념으로서의 자연을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게. 이거 보고 우리 관념적 자연이라고 불러. 오케이? 실제적으로 내가 5m 앞에 개울물이 흐르고 있고 그 개울 그런 수심이 대략 12cm 정도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기쯤에 불 하나 있고 저기쯤에 나무 몇 그루 서 있고 저기 새들 다니고 그런 느낌의 자연인 거. 오케이? 관념적 자연. 근데 얘는 뭐예요? 실제 세상으로서의 자연을 말하는 거지. 내가 그 안에서 농사도 하고, 오케이? 오늘 비가 오니까 짜증나 하면서 또 비 맞으면서 돌아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오케이? 생활, 실제 생활로서의 공간으로 의미가 되겠느냐고 말했어.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얘기를 풀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힌트를 얻은 거야, 그치? 가작품의 주제는 자연친화라고 하는, 안빈낙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양반시조일 거고, 나작품은 자연 속에서의 삶이 어떠한 거를 그리고 있는 어떤 실제적 삶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구나 판단하시게 되는 거죠.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어. 얼마나 고마운데. 자, 밑에 있는 세부 선택지의 내용은 지금은 몰라. 하지만 어쨌든 세부 선택지의 내용들을 보면 작품 속에
초려감, 초려삼간, 뭐 묵은풀, 보리잎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따다닥 볼자마자 식구의 의미 파악하는 거, 시어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구나. 의미 되셨잖아, 그렇지? 형태는 되게 다양한데 결국에 묻는 건 다 똑같아. 표현상 특징 묻고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거라니까. 자, 41번. 다행했으니까 기억을 인용한 이유로 적절한 것이야. 자, 다작품이 수필인 건 빨리 눈치챌 수 있지? 그럼 보통 선생님이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다. 모의고사에 수필이 등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소재에 대한 태도를 묻는다 라고 했었어. 우리는 수필을 읽을 때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야. 내용을 읽고 중심 소재가 먼저 찾아. 뭐에 대해 얘기하는지, 이게 지금 슬리퍼 얘기인지, 어젯밤에 먹었던 엽기 떡볶이 얘기인지, 오케이?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따지는 거야. 먹었더니 또 예상 안 된다 그러니까 설사가 났어. 난 죽을 것 같아. 엽떡은 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 뭐 이런 거잖아. 그, 선생님, 지난번에 그 엽떡 먹고 설사떡 났다고 얘기했었나? 선생님, 쉽게 말해서, 뭐지? 그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애들. 쉽게 말해서, 그 우유 같은 거 소화 다이어트를 못 하는 사람. 선생님이, 그러니까, 완전한 건 아니지만, 우유만 먹으면 탈이 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되게 고생이 많았어. 학교에서는 강제 급식으로 우유를 무조건 먹어야 했는데, 선생님은 우유를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배 꾸룩꾸룩 거리는 거 부유 안 그렇겠고, 따뜻해지라고 막 이렇게 안고 수업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선생님 또 뭐 먹고 있어? 마늘 하나 때려 먹고 있지. 그니까, 이거야, 억지로 먹어. 계속 먹어. 선생님이 유전자에 새기고 있는 중이야, 선생님이 스스로. 선생님 유전자에는 이게 없나 봐. 근데, 어쨌든, 자, 어떤 특정한 소재에 대해서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우유라고 하는 건 천하에 좋은 자원이고 너무나 맛있는 것이며 어디서도 어울리는 그런 것일 수 있고, 그치?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 좋아, 맛도 있어. 하지만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되는 선생님에게 불편을 안기는 그런 대상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소재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벌써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재들이 있고 그 소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데는 뭔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은 그걸 찾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언제나 그래. 안경?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안경을 싫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안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놀랄 수 있고 다양하죠? 아무튼 간에 자, 41번 문제는 의도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항상 어쨌든 글쓴이가 도대체 무슨 말하고 싶은 거니? 라는 걸 항상 묻는다는 거야. 그걸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 자, 마지막 문제는 다를 읽고 정리한 메모야, 적절하지 않은 거. 작품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을 나름대로 신유형같이 내고 있는 중의 문제인데 솔직히 이렇게 보통 신유형이 등장하면 작품의 난이도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편입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가부터 그러면 순서대로 작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가자! 가부터 얘들아, 가작품은 우리 지지난주, 그러니까 아니지, 이제 벌써 3주가 돼버렸네? 선생님이랑 종료자 특강했던 사람들이 했던 거 기억나나? 우리 했었어, 종료자 특강 했을 때, 그지? 이거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리지 않았냐? 이거 보면 기억날 텐데? 빠밤 기억나?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척추 한 칸만 끼워두고 강사는 들을 게 없으니까 둘러두고 조리라.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초려상관이라고 하는 조그만 집을 하나 지었어. 근데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3칸, 3칸짜리 집이니까 옆에 달도 하나, 맑은 바람도 하나 갖다 놓는 거야. 근데 자연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치? 강과 산도 있어. 그래서 얘들은 주로 집 안에 들어올 게 없으니까 밖에 놓고 보겠다라고 말하며 어쨌든 중요한 건 나라는 화자가 지금 어디서 둘러싸여 있어요.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거지, 그치? 이때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은 과연 아까 말씀드렸지? 관념으로서의, 안빈낙도로서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선생님 집이 세 칸짜리 집인데 요즘 원룸이 얼마나 비싼데요? 세 칸이면 비싼 거 아닌가? 그거 아니고 양반의 입장에서 가는 그냥 뭐랄까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이것도 이 얘기도 했었는데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 개성적 발상이라고 한다고 했었지? 원래는 자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학원에 내가 온 거야. 근데 이거는 거꾸로 말해서 내 주변에 자연을 배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또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었다는 거 생각해 놓으시고요. 어쨌든 주인, 주객전도, 개성적 발상, 자연친화,
양빈 낙도. 야비야비야. 이 정도의 단어만 뽀로로 뽑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 그래서 의인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 혹시 있으려나? 의인법이 어디 있니? 어떤 단어가 의인법의 근거가 돼? 뭐 같아 얘들아? 아, 정말 모르네.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정말 모르네. 미안해 선생님,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맡겨두고, 맡겨두고라고 표현했는데, 맡겨준다는 건 맡겨준다는 뜻이야. 맡기려면 주체여야지 맡길 수 있지. 그치? 오케이? 산과, 아니, 달과 청풍에게 각각 방 한 칸씩을 맡겨주겠대요. 그럼 이때 달과 청풍은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로 표현된 거지. 그럼 이때 이걸 의인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가작품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해봤고요. 나작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나작품에서는 뭐가 나올 거야? 자연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때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은 일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건강한 노동으로서의 공간으로 나타날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읽어볼게요. 총 1수부터 6수까지 나와있는데 참고로 제목이 농가 구장이야. 그러면 원래는 9수까지 있겠지, 그지? 농의 농가, 농촌에서의 노래 9편이라는 시리즈 묶음이니까 하나씩 가볼게요. 자, 1수부터 가보자. 서산에 아침볕 비치고 구름은 낮게 떠있구나 라고 말했어요. 아침볕이에요. 그냥 배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침 해가 빛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밭에 더 짙었던 곳. 비가 왔었는데 이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풀이에요. 그런데 풀 걱정을 왜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여러분들 농산일 지을 때 뭐 다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 그 중에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고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며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행위가 하나 있어. 뭐야? 작풀 자라는 거, 그치? 물론 풀의 입장에서는 각자 다 먹고 살려고, 그치? 살아남으려고 다 자라는 거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키우고 싶은 곡식만 키우는 게 농산일의 핵심 아니야. 즉, 풀이라고 하는 건 작풀을 말하는 거고 이 작풀을 제거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지? 무슨 하키, 무스키라고 표현해. 고전문학에서 많이 나온다. 뭘 맨다라고 표현하는데? 김매기. 그렇지, 김매기야 이게. 비가 온 뒤에 풀이 자랐을 텐데 그 풀들은 일단은 보낼 때마다 무슨 예초기가 다 있어가지고 빙글빙글 다 돌려서 없애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거 아니야. 시골이잖아. 그리고 옛날이고요. 다 노동력을 동원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는 거지. 근데 단순히 내 집 거는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누구네 집 게 더 짚었는지 모르는 얘기는 함께 하자는 얘기겠죠? 오케이. 뭐 어쨌든 김매기는 걱정을 하면서 두어라 차례 정한 길이니 매는 대로 일이다. 오케이. 차례가 정해져 있대요. 그럼 이게 중요한 단어인 거야. 농산일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쵸? 단순하게 예를 들어 모내기를 하는데 무슨 예를 들어 선생님의 전 농이 이만큼밖에 안 돼. 이거 솔직히 이거 한 몇 시간이야? 이거 모내기 하는 한 30분 걸릴까? 아 30분 좀 오건가? 한 시간 정도 하이 탈 것 같지 않냐? 한 줄로 예쁘게 그냥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옛날 농사가 그래? 아니잖아. 인력을 갈아 넣어야 되잖아. 이따만 논에다가 사람들이 저저저저저 사람이야? 사람이 서가지고 모를 심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 모를 심을 때도 줄을 맞춰야 되는데 지 멋대로 심으면 다 삐뚤빼뚤 난리 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 여기 한 사람이 쓰고 여기 한 사람이 서서 줄을 잡아서 오케이? 그럼 줄을 잡고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우리 한번 줄넘기 할 때 긴 줄넘기 할 때 양쪽에서 잡아주는 것처럼 그냥 긴 줄을 잡고 하나의 박자에 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박자에 줄 내려가는 걸 맡아서 자기 맡은 줄에 따라서 그냥 따라 신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줄을 맞아야 했겠지. 그때 이 두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이 수월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대신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노래해야지. 그래서 해야 하면서 뭐 이 사람이 막 멋지게 랩을 프리스타일 랩을 하면 참고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뭐 산이라고 불러요. 래퍼 산이도 있죠. 산이 같은 사람이 우리가 노래를 해주면서 이제 딱딱 박자를 맞춰주면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서 즐겁게 노래를 심는 거지. 이게 어쨌든 단체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김매기도 뭐가 있어서 차례가 있었어.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농촌 뭐가 있다? 공동체라는 게 있어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그치?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여유롭게 그냥 하면 돼. 우리 모두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야. 자,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 나왔어, 그렇죠? 여기에는 달, 강, 청풍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비와 풀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완전 다르죠. 이쪽은 아 함께 할 거야 이런 느낌이라면 이쪽은 일하면 되지 뭐. 같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다르죠, 분명히. 자, 이수가 봅니다. 둘러내자, 둘러내자, 긴 고랑 둘러내자 라고 되는데 둘러낸다는 건 무슨 뜻이야? 휘감아 뽑자야. 무슨 뜻일까? 풀이 요거만 요만한 거면 그냥 쭉쭉쭉 베어내면 되지만 풀이 계속 자랄 거 아니야. 특히 여러분들 여름에 풀 자라는 속도 봤어? 좀 깜짝 놀라곤 하지. 특히 여러분들 그 왜 집 주변에 무슨 공터 같은 게 있으면 봐봐. 어제 지나갈 때랑 오늘 지나갈 때랑 풀의 높이가 다를 거야? 그 정도야. 그러니까 며칠 정도 지나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쑥 자랄 거야. 그럼 걔를 어떻게 뽑아야 돼? 한번 딱 잡아가지고 푹 하고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푹 뽑아내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둘러낸다고 표현한 거야. 이랬지? 중요한 건 어쨌든 뽑아낸다는 거야. 뽑아내자, 뽑아내자, 긴 고랑 뽑아내자. 자, 지금 이건 뭐예요? 실제로 김맹이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됐죠? 김맹이를 하는데 바라기 옆고를 고랑마다 둘러내자라고 돼 있어. 바라기 옆고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어떤 자주 등장했던 작품들의 이름일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고랑고랑마다 다 감아서 뽑아 치워버리자 하면서 잡초 짙은 긴 사례. 사례라고 하는 건 그 고랑길을 말하는 거겠지. 사례에 마주 잡아 둘러내자. 이때 마주 잡아서 둘러내세요. 그럼 봐봐. 김맹이를 할 때도 단순히 혼자 끄끄내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협력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 작품 농가 구정의 핵심적인 정서는 뭐냐면 공동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 농사 짓는 자연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이제 느꼈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아니야, 이거 이수가 아니라 삼수였구나. Sorry. 삼수였는데 이수라고 했네. 자, 사수로 넘어가 봅시다. 사수에서 무슨 얘기 했나 보자. 땅은 듣는 대로 듣고, 이것도 우리가 그 시조가사 집에서 한번 했었지 않았냐? 안 했나? 아, 알아도 이것도 되게 유명한 장면이야. 참고로 농가구장도 여러분들 고상 기출문제 여러 차례 등장했었고 수연특강에도 자주 등장하는 손님 작품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이랑 고상들이 배우는 내용이 무슨 다를까 크게? 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 오케이? 자, 땅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제대로 된다. 자, 얘들아, 땅이 듣는다가 무슨 뜻일까? 느껴봐. 땅이 듣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땅이 막 흐르면서 뭐 어떻게 할까? 들려? 이런 걸까? 땀이 듣다 무슨 뜻일까요? 땀이 흐른다 아니야. 땀이 물 흐르듯 막 물 흐르듯 빠지는 오바스럽지만 송골송골 맺혀서 꼬르륵 흐르는 그 모습을 땀이 듣는다라고 표현한 거지. 그치? 땀은 흘리는 대로 흘리고 오케이? 볕은 쬐일 대로 쬐다. 태양볕도 장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 무더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준 거예요. 이해했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중이니까. 아, 그리고 차고인이 앞에서 김맥이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치 겨울은 아닐 거 아니야. 이때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러볼 때. 자, 청풍. 똑같은 청풍이 등장했습니다. 이죠? 근데 이 청풍은 얘는 같이 사는 동반자로서의 청풍이었다면 이때 청풍은 뭐야? 더워 죽겠는데 솔직히 에어컨 바람은 인정이잖아. 여러분들 진짜 시원한 바람 그거 아니야? 막 뜨거워 죽겠는데 그 그늘 밑으로 살짝 가서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바람이 쑥 하고 지나가면 뭐 한기와 확 수분 느껴지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 느껴봤지? 진짜 그 여기서 말하는 그런 바람은 이건 그걸 말하는 거야. 청풍에다가 옷깃을 열고 휘파람도 불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뭐예요? 바쁘게 살아간 뒤에 지금 잠깐 여유를 품고 있는 중이지. 오케이? 열심히 일했잖아 지금. 일했으니까 잠깐 여유를 부리는 거야. 잠깐 쉬시다고요. 잘못 일하면 일사병 걸립니다. 사람 죽어요. 그죠? 어쨌든 옛날에는 왜 세찬 문화가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일을 몇 시부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3, 4시에 일어나니까. 대신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짧았지. 오케이? 보통 5시가 되면 집에 와 있었으니까. 집에 이미. 무슨 느낌 알았어?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해가 센터에 있는 12시를 전후로 해서 그 앞뒤 자시 아니 아무튼 자시는 밤 12시니까 잘못 말했네. 아무튼 그 11시부터 1시까지의 그 시간은 아주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딱 죽기 좋을 정도의 아주 괴로운 시기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름 가능하면 그렇게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다 몰아서 해. 오케이? 그리고 그때가 되면 뭐해? 그늘에 상표 놓고 밥 먹고 막걸리 한잔하고 잠깐 낮잠을 자는 거지. 체력 보충한 다음 다시 일어나서 오후가 되기 전에 이제
잠깐 산에 들어가서 빼감 같은 거 좀 챙겨오고, 뭐 버섯도 좀 캐오고, 그런 다음에 집으로 와서 씻고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 준비하는 거지. 이게 그 사람들이 말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유를 부린다는 건 여기까지야. 건강한 노동 후 땀을 시키는 여유. 됐지?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기는, 재미난 표현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디서 길 가능성이면은 손님네는 아는 듯이 아는 듯 머무는 곳이라고 했어. 지금 이거 길 가는 손님은 아마 양반일 거야. 아니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적하게 길을 뒷짐지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양반이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미친놈이구나. 근데 얘가 어이 훌륭한 장관이로다. 그래 열심히들 하게 가는 걸 하는데 정작 이 땀 흘릴 때 잠깐 쉬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뭐래 병신? 어쩔 TV?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길 가는 손님은 지금 상대적으로 비판적으로 대하고 있는 대상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여기서 등장했던 나는 양반으로서의 나일 거야. 관념적 자연을 즐기는 나였겠지. 이랬지? 근데 이 상황에서의 나는, 화자는 분명히 참고로 이 작품은 화자도 농무 양반입니다. 양반인데 농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양반, 농부 양반이었던 거잖아. 근데 지나가던 양반이 오 훌륭한 전광이로다. 역시 자연은 저렇게 쉬워야 제맛이지라고 말하면 뭐를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길가는 손님 같은 양반에 대해서 아는 듯 모르는 거라고 물어본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거야. 네가 뭘 한다고 여기서 우리한테 아는 척을 하냐?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비판적 태도가 담겨 있음을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이 비판적 태도는 결론적으로 뭘 강조하기 위함이겠어? 땀 흘리며 노동하는 것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거니까. 됐나요? 담겨 있는 의미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사소구를 해서 좀 특이한 장면입니다. 자, 오수 가봅시다. 오수. 밥그릇에는 보리밥이 있고요. 사발에 콩잎나물이에요. 자, 보리밥. 그 다음에 콩잎편이 콩잎나물. 맛있겠다. 얘들아, 콩잎나물 먹어봤냐? 콩잎으로 된 거. 깻잎은 먹어본 적 있지? 깻잎은 알 거야. 니들 깻잎이 좋아, 상추가 좋아? 깻잎파가 있네. 선생님은 무조건 상추파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고민 안 해. 무조건 상추. 아니, 깻잎도 맛있어. 맛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근데 선생님도 와이프는 깻잎을 더 좋아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싸우는 것 중에, 근데 요즘에 콩잎을 보기가 되게 힘든데, 콩잎도 절여먹는 콩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는 콩잎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뭐냐, 그 음식에 대접을 해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요즘 보리밥에 콩잎나물을 먹었다라고 하면 아마 무슨 뭐 저기, 어디냐, 뭐 남한산성 밑에 있는 자연식당 가가지고 한 끼에 15,000원씩 주고 먹었을 만한 그런 느낌 아니야? 그지? 요즘에 보기 힘든 거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 이게 일반적이었던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고기 반찬에, 그치? 뭐 옆에 살치살 좀 구워주고, 조기도 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 이거는 그냥 자기 옆에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즐기는 거야. 우리는 이거 찾아서 이 정서를 뭐라고 한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안빈낙도, 단사표음, 단표누항, 빈이부원. 다섯 개 써줄까? 시리즈야. 안분, 지족, 단사, 표음. 왜 갑자기 이러고 있지? 단표, 누항, 빈이부원. 근데 이거 선생님 왜 말하냐면 너희들 그 1학년 시험 때는 이런 거 되게 종종 자주 나와. 이 다섯 개가 다 같은 말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밑을 쳐놓고 다음 다섯 개 중에 어울리지 않은 걸 하나 찾아라 한 다음에 여기서 안분지족 대신에 이제 뭐 뭐지? 뭐 망양지탄 이런 거 집어넣는 거지. 엉뚱한 말인데. 조심해. 이거 어쨌든 같은 말이야. 기억해놓으면 앞으로 쓸만할 거야. 자, 아무튼 보리밥에 콩잎나물을 먹고 있습니다. 내 밥 마늘 세라 네 반찬 저. 왜 세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먹을 때도 내 밥은 너무 많잖아. 네가 좀 덜어갈래? 아니 내 반찬 너무 많으니까 네가 더 가져가. 그쵸? 너 반찬 너무 적은 것 같아. 내 거 좀 가져가.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지. 이 작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서가 하나 있어요. 뭐요? 공동체 생활이라고 해요. 맞지? 밥은 혼자 먹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쨌든 함께 일하고 함께 먹었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지금 내 밥이 마늘 세라, 네 반찬 적을 세라 라고 표현하는 이 구절은 A가 B 할 세라, C가 D 할 세라의 구절이니까 대꾸법인 거 보일 거고요. 그죠?
대꾸법은 반복을, 리듬감을 만들어주는 요소인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이런 대꾸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함께 일하는 공동체로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됐지? 체크. 먹은 뒤 한숨 졸음이야. 너나 나나 다른 소리냐? 근데 먹은 뒤 돌아. 너나 나나 똑같아. 어, 뭐야, 공동체라는 거잖아. 밥 먹으면 식권 쪼그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휴식한 다음에 밥도 야식에 먹고 그러고 있는 모습. 즉 이게 지금 뭐야 결론적으로? 농촌의 일상이었던 거네? 봐봐, 맨 처음에 아침이잖아. 해가 떴어. 그럼 뭐예요? 오늘은 김매기를 좀 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수에서 오케이? 어디를 할지 뭐 같이 회의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의동에서 사무소에서 진짜 마주 잡아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지. 그리고 사수에서 이제 더우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면서 잠깐 쉬고 있었고, 쉬는 김에 밥도 한번 먹고 갑시다 하면서 밥을 먹은 거고, 밥 먹은 다음에 잠깐 낮잠 1시간, 낮잠 30분. 참고로 낮잠도 너희들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 선생님 아는 게 아니지. 뭘 알아.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 중에 잠을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는 친구가 있었어. 무섭지 않냐? 넌 4시간 자고 어떻게 가능하니라고 하는데, 그냥 그 친구가 습관이 돼서 괜찮대. 근데 그거 외에 4시간 자는 게 습관인 거 외에 결정적인 게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냥 낮잠을 항상 20분씩 잤어. 어, 학교에서 냈든 학원 오기 전에 냈든 20분 자겠다고 마음 먹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낮잠 제대로 자면 진짜 개운한 거 알지? 겪어봐서 알잖아. 무슨 막 몇 시간 자는 게 아니라 딱 20분 정도만 꿀같이 자고 나면 하루가 너무 편안하잖아. 그런 걸 전략적으로 그래 봐. 어, 공부 잘하던 친구였는데 아무튼 연대 갔어. 아무튼간에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이가 생각나네요. 자, 너나 나나 똑같이 졸음이 온다. 자, 육수까지 하고 좀 쉬어갈게요. 어, 힘드니까 잠깐 쉬어갑시다. 육수까지 하고 다음 작품 이어서 쉬었다 갑시다. 자, 이제 육수입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거 AAB 너무나 유명한 녀석인 걸 알고 있을 거고. 또 6번은 그럼 뭐예요? 귀가호의 묵상이겠지. 냇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지. 그쵸? 돌아오는 과정을 쓴 거니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어디서 우배 초적이 함께 가자 지축하는 고 우배 소의 등에 타고 있는 초적 피리 부는 아이. 오케이? 그러니까 소에 소 타가지고 피리 부는 애가 아저씨 집에 가요. 오, 들어가자. 그럼 같이 갑시다. 그럼 같이 쭉 걸어가는. 그러니까 뭔가 여유롭고 한적한 농가의 어떤 귀가의 모습. 오케이. 귀가의 모습.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봐봐, 다시 일수부터 육수에 오기까지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 있어? 하루에 일과가 시작해서 집에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으로 그려져 있네. 이해됐죠? 제가 나중에 구조까지 다 구수까지 다 볼 일이 있을 텐데, 그럼 나중에 태용이 내용 보도록 하고, 일단 요선 여기까지. 어,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라는 거 챙기고, 자, 좀 쉬었다가 뒤쪽에 접목살까지 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어갈게요.